여기는 충남 예산 가야산 정상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고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공단이 많아서 그런지 화물차 운행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해미 IC로 나가기 직전에 있는 서산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김밥을 사야 돼서요. 보이는 데가 가야산. 어, 잠깐 수도 저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중계소 방면 정일연수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 3km 가야 됩니다. 우리는 헬기장까지 가겠습니다. 약간 야매 등산을 오늘 또 하게 되네요. 안내를 정리합니다. 가야산 헬기장에 도착했어요. 출발! 내포 문화 발원탑. 장승도 있어요. 가야산 안내도예요. 현이치 헬기장.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임도를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1km 정도 가면 된다고 하네요. 원래 여기가 등산로인데 통제되어 있네요. 12월 15일까지. 헬기장 0.1km. 가야봉 0.88km. 아, 엄청 가파르네. 아, 일로 안 가기 다행이다. 노란 단풍도 예쁘다. 엄청 빡세게 올라가야 되겠는데? 저 정상에 있는 중계소 하얀 공이 보이는데 경사가 이렇게 임도길로 계속 올라오네요. 조망이 트였네. 저쪽이 서해안이야. 바람을 쐬러 오시네요. 저수지가 있네. 힘들다.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야. 임도래도 경사가 껴있네요. KBS 중계소가 있어요. 11월 3일인데 덥다. 날씨가 왜 이러냐. 해발 660에 위치하고 있네. 또 옆으로 해서 내려가서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등산로는 여기에 리본이 매달려 있고 샛길로 내려가서 급경사를 내려가야 되네. 꽤 좁으면서 좀 무섭네. 너덜길도 있네요. 울퉁불퉁하다. 리본이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 있는데 자, 이리로 가겠습니다. 길이 잘 안 보여요. 위험합니다. 방금 내려온 요 길이 아주 아리까리했어요. 여기 계단이 있네요. 아, 계단 좋아, 좋아. 왠지 안심. 거기에요? 이 계단만 올라가면 끝인가 보다. 경사는 좀 심하지만 별로 길지 않습니다. 가야산 정상이다. 바로 옆이네. 아이 진짜 정문 넘어서 철저만 건너오면 되는 거네. 자, 가야산 가야봉 해발 678 금복정맥이네. 헬기장에서 0.98km네. 서산휴게소에서 산 김밥, 충무김밥, 바나나, 우유,
한서대학교 캠퍼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네요. 왔던 길로 하산합니다. 다다다다다다. 아, 내려오다 보니 이상한 길로 와서 지금 너덜길을 막 헤매고 왔어요. 어디야 도대체? 초반에 너무 바로 틀어가지고 절벽 쪽으로 붙어왔어요. 깊이를 모르겠어서 조심해야 되네. 아까 내려왔던 길을 올라가면 힘들어 나왔습니다. 중계소 왔다. 원효봉 중계소는 가야산 정상 바로 옆에 있는데 정상 가는 길을 딱 맞고 지어놔서 그 밑으로 해서 산비탈길을 아주 좁게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가파르고 위험해요. 중계소 옆으로 사람들 지나가는 길 하나만 좀 만들어 놓지. 너무하다, 너무해. 서해안에도 높은 산이 많이 있네. 이거는 천문대인가? 하얀 공은 뭘까요? 내려가는 길에 뷰가 좋은데요? 억새가 여기도 이쁘다. 가야산도 악산인가봐요. 바위가 많네요. 평화롭다, 평화로워. 휘파람 불면서 내려갑니다. 헬기 주차장에 와보니 아무도 없네요. 가야산 안녕. KBS 원효봉 중계소도 안녕.